웃으면서 단호하네. 네, MG가 이렇게 당당하네. 네. 우리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저도 MG예요. 그랬어요. 네. 저도 MG예요. 아, 몰랐네요. 다들 반응이 즉각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몰랐네요. MG예요. MG가 근데 그게 커. 아 맞아요. 범위가 커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아? 그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마이빌딩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회사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죠, MG세대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서 현금 20억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뭘 할 거죠? 네, 현금 20억이 새 전인가요? 새 후예요? 새후. 네, 합시다. 저는 일단 한 반 정도는 주식이나 코인 넣어놔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이제 망했을 때 대비해서 안전 자산으로 통장에 현금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민 과장님이랑 반대인데, 저도 뭐 차는 당 조금만 뭐 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동산이나 은행에다 넣어놔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촬영한다고 정장 입고 온 거야? 혼자서? 혼자서 정장. 저도 이렇게 입고 올 거예요. 역시 너무 우리 편안하게 왔어. 우리 회사 0.5초 이진욱 씨. 근데 우리 MG들은 MG가 아니야. MG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MG들은 막 써야지. 차도 사고. 맞아. 클럽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경매로 유찰이 많이 되잖아요. 아직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몇 평짜리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지역은 뭐 강남 이런 쪽은 꿈도 좀 그렇게까지 꾸고 싶진 않고, 중심은 아니더라도 서울권으로. 네, 저희가 원래 건물 매매를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건물보다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네. 시집 가야죠. 아. 혼수로 몸만 오면 돼. 대표님은 그러면은? 나는 이 월세를 그만 내고 싶네요. 아, 사옥을 그러면. 사옥 사고 싶어. 작은 사옥을 우리 하나 사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거기서. 대출을 분명히 충분히 활용하실 텐데 그때부터 더 고난 아닙니까? 그럼. 그래도 월세보다는 안 아깝겠죠? 하긴 내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저는 이미 방금 다 쓸 거 다 생각해 놔가지고 처음 주문으로. 그래서 말 없이. 아니야,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죠. 짐을 미리 싸놓는 것보다는 퇴사를 하겠다고? 아, 저는 일단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누구 건지 알면 마음이 무겁잖아. 몰라야지. 아니지. 내가 진짜 너무 커. 나도 모르게 잘해주겠지. 그때 알아야지. 고마운 인생의 귀인, 인생의 귀인이니까 잘해줘야 돼. 결혼 장가 못 가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럼 괜찮다 그거는. 그럼 뭐 로또보다 낫지. 집도 해오실 거니까. 로또보다 낫지 뭐. 근데 괜찮네. 대표님은 그러면 찾아주실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대표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 지금 내가 제일 힘들어. 마이빌딩 가족이라고 하더니.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약간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나눠줄게, 뽀찌로. 야구장. 근데 그거 20억이 다 내 돈이었는데? 뽀찌에 많아서. 그거라도 건지는. 일단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복지가 더 좋아진다고. 그때가 오면 이제 그런 타이밍이에요. 씁쓸함만 남았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